최종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PT 봉선생 기초구문독해 심화 11-3강 중3 교과서 능률 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0에서 12페이지입니다. 아마 이 능률 중3 교과서도 제가 아마 끝까지 강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자, 10페이지가 되겠네요. 페이지 수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he wheelchair. 그 휠체어는 could be built. 여러분,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could be built.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병렬이네요. 그죠? 배달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Anywhere. 어디든지. In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이래야 말이 예쁘죠? 전 세계에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어디든지요. For less. less 되는 여러분, 이하입니다. 이하. less 되는 이하. $80 이하로. 자, 1-2라고 그 다음에 1번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관계대명사 하나 이렇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저번에 공부했던 내용이네요. 자, 휠체어 가르쳐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관계대명사니까. 자, 우드는 윌이랑 똑같다고 했죠. 가벼울 수, 강한, 그리고 쌀, 그리고 ly는 모르겠으면 해석을 안 하고 형용사 앞에서는 매우, ly는 해석을 안 하고 형용사 앞에서는 매우요. 자, 이즐리드는 쉬우니까 매우 접근 가능한 부품인. 근데 이즐리는 쉽게 접근 가능한 부품인. 휠체어가 이렇게요. 만들어질 수가 있었다. 그리고 배달될 수가 있었다. Anywhere. 어디든지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 있는 $80 이하로. 이번 갑니다. one of them. 여러분,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왔어요. 뭐뭐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one of them 그러면 그들 중에 하나. 그럼 two of them 그럼 뭘까요? 그들 중에서 둘.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ree of them 그들 중에서 셋. 이렇게요. 자, 그들 중에 한 명은 was given 수동입니다, 여러분. 주어졌다. 주어가 사람이면 받았다야. 주어졌다, 받았다. 그들 중에 하나가 휠체어를 받습니다. 주어졌습니다. 16살 먹은 아이에게. 관계되면서 나왔죠? 어떤 살았다. 그녀의 모든 인생을. 어디에? In a small room. 작은 방 안에서. In India. 인디아에서. 인디아에 있는 작은 방에서. 이래도 되고, 인디아에서. 이래도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여러분, ing로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ing로 시작을 했어요. ing로 시작했으면 우리가 이제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봐야 되겠죠? 이렇게 콤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발견해서, 뭘, 대절 이하를요.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을, 그녀가, 여러분, 이 get은 도착하다라는 뜻이 있죠. get to 어디에 도착하다. 그 다음에 from A to B,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런 뜻입니다. 자, 한 장소에서 another, another 대에는 여러분, place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자, 이거 다시 해볼까요? 발견해서 그녀가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걸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언더, 뭔가 아래, 그녀 자신의 힘 아래. 즉, 이때 이제 이 언더는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되겠죠. 그녀 자신의 힘 아래. 즉, 그녀 자신의 힘으로. 이제 문장이 이제 이게 주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동사니까 당연히 동사는 바로 끝나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녀는 눈물을 폭발했습니다. 즉,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4번 갑니다. 마찬가지로 ing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뭐가 나왔다? 이렇게 콤마가 나왔다. 해석은 뭐뭐 해서. 이래서 다른 like-minded,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룹과 일을 해서 우리는, 자, 현재 완료 나왔죠. have plus pp. 현재 완료 해석은 아무 해석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냥 동사 과거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배했습니다. 휠체어를. in. 자, 5번은 이상이죠. 90개 이상의 나라에서. for almost. almost는 거의예요. 거의 20년 동안.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려면, 강의도 마찬가지거든요. 강의는 여러분 10년 그러면 조금 한 것 같아요. 저도 10년차 강의를 했지만, 지금 10년 전에 제 강의와 지금의 제 모습은 강의하는 게 아주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강의하는 내용이요. 그때 10년 전에 제가 문법만 주거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이들을 강의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요.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독해 위주로 하고, 독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문법을 하는 그런 강의를 했었지만, 과거에는 문법부터 하고 그 다음에 독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수업, 그 아이들한테 수업에 대한 그 효과의 크기는
문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독해부터 하고 문법을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큰것 같아요. 자, be going to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뭐 할 것이다죠? 우리는 배달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100만 개의 휠체어를, 바이 다음에 시간까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뭐까지예요. 2025년까지, to, 누구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살았던 그들의 모든 인생, whole life, 모든 인생을 작은 방에서. 자, 우리의 다음 100만 개는 지금까지 뭐예요? 100만 개를 배달을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100만 개를 더할 예정이다. 이래가지고, 다음 100만 개라는 표현을 쓴것 같습니다. 자, it is going to take, 여러분, take 다음에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take는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half the time. 그 시간의 반이, 절반만 걸릴 거예요. 이때 is 뭘 가리킬까요? 휠체어를 배달하는 겁니다. 다음 100만 개를. 자, 그 시간을 두 배가 걸리겠다. 그러면 앞에다가 여러분 half 다음에 twice를 쓰면 돼요. 두 배부터는 two times, three times, four time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배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take three times the time 이러면 되겠죠. times the time 시간의 세 배니까요. 자, 다시요. 자, 그것은 걸릴 것 같아요. 그 시간의 절반이. 뭐 어떤 실반입니까? 이러면 끊어야 돼요. 명사 뒤에 뭐가 나와서 주어 동사가 또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때 나오는 it을 우리는 가주어라고 해요. 그럼 진주어는 뭐예요? 뒤에 나오는 to keep out이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석 다시 합니다. 자, 그 시간의 절반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것이 걸렸던 이때 해석 안 한다니까. 나누어 주는 것이 걸렸던 그첫 번째 100만 개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Dr. Don Scott Endorfer. Dr. Don Scott Endorfer는 is a biomedical engineer요. 생물의학 엔지니어, 기술자였습니다. 기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관계대명사 나왔죠? 가르쳐야 되겠죠? 살았다. 샌타 아나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살았던. 그다음에 이걸로 병렬이겠죠? 여러분, 엔드가 나오면 병렬을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뭘로 병렬일까요? 이때요. 이 동사로.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성취했습니다. A great deal. 많은 것을. 자, field는 여러분 분야란 뜻이 있죠. 들판이란 뜻 말고 분야요. 어떤 생물의학 기술의 분야에서. 자, 2001년에 닥터 돈씨 의사는 관계대명사겠죠. 자, found가 여러분 이때 ed가 붙였잖아요. 그러면 이 found가 원형으로 설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선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까지네요.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될 것이면.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휠체어 다음에 명사 다음에 콤마가 나온 뭐예요? 여러분, 이게 명사. 우리는 이것을 동격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해석 다시 해볼게요. 2001년에 자, 닥터 돈 씨는 설립했던 공짜 휠체어 미션을 설립했던. 여러분, 이때 이것은 기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비영리 조직인 프리 휠체어 미션을 설립했던 닥터 돈 씨는 started, 시작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을 휠체어를 to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in need, 여러분, 공경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또는 곤궁에 처한이 같은 뜻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3번 갑니다. He, 그는 받았습니다. 몇 개의 상을. For the work, 그일 때문에. 어떤 일입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Free Wheelchair Mission이 했던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Around the World, Around 다음에 여러분 뒤에 뭐가 나와서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 전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Around the World 그러면 전 세계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 용어. 자, 어떤 용어입니까? 관계대명사 나왔죠? 가로를 칩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콤마를 찾기 쉬우라고 이렇게 콤마를 찍어줬네요. 그 용어는 여러분 이제 4번부터는 문장이 아까 휠체어에서 다른 문장으로 문장이 바꾸어졌습니다. 그 용어. 자, 부사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입니다. 넓게 사용되어진. Among the athletes. 선수들 사이에서. 자, 니은으로 끝났죠? 사용되어진. 왔습니다. Comes from sports. 스포츠에서. Like, 뭐뭐처럼, 뭐뭐과 같은 이런 뜻이죠. 야구, 테니스, 골프와 같은. 자,
5번 갑니다. Baseball players. No. 이게 동사죠. 동사는 다로 끝내야 됐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접속사가 나왔다.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야 되겠다. 동사. 이렇게. 그 다음에 전명구가 나왔다. 그 다음에 엘라이너 모르겠으면 해석을 정확히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구 선수는 압니다. 뭘? ing로 시작하면 뭐뭐 하는 것은, 그 공을 치는 것은 정확히 on the sweet spot, sweet spot, 가장 좋은 지점요. 가장 좋은 지점 위에 feels, 느낍니다. the best, 가장 좋은 기분이 느낍니다. and 그리고 병렬입니다. 뭘로 병렬? feel이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끕니다. 좀 더 강력한 hit, 안타를. 여러분, 이 스윗스팟요, 우리가 홈런을 맞았을 때, 아, 지금 이제 이 스윗스팟에 대하여 한번 이 아래 문장이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스윗스팟이 정확히 뭔지요. 자,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해라. 명령문이죠. 자, 스텝은 여러분, 걸음걸이란 뜻도 있지만, 단계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단계를 따라하라. 어떤 아래에 있는. 자, 빌로우요,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떠한 단계입니까? 관계대명사 위치가 설명을 하네요. 보여주는 너에게. 사용시키죠? 보여주는 너에게 어떻게 그것을 테스트할 건지. For yourself, 혼자 힘으로. For yourself, 혼자 힘으로. 이때 있으면 뭘 가르치겠다? 당연히 sweet spot을 가르치겠습니다. 6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따라라. 그 단계들을 아래에 있는. 보여주는 너에게 어떻게 네가 그 sweet spot을 테스트하는지 혼자 힘으로. 7번입니다. You can do. 너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그 시험을. By yourself. 또 나왔네요, 여러분. 여기요. By oneself. 혼자서. For oneself는 뭐예요? 혼자 힘으로. By oneself는 혼자서. 아, by oneself는 여러분, 혼자서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 이 두 개의 뜻이 같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옛날에 이걸 구별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지만, 지금은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알고 있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7번요. 다시요. You can do. 너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테스트를 혼자서. 비록 뭐뭐 할지라도, 여러분. it, 형, it. 그 다음에 형. 병렬로 형. 그 다음에 to 부정사. it, 형, to. 이때 나오는 it은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것만 해석을 해볼게요. 더 쉽다. 이알 있으니까. 더 쉽다. 그리고 더 재밌다. 뭐뭐 하는 것은? 그것을 하는 것은. 누구와? with a friend. 친구와. 자, 그러면 although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더 쉬울지라도 그리고 더 재밌을지라도 그것을 하는 것은 with a friend. 친구들과 함께 you can do. 너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by yourself. 혼자서. 12페이지입니다. First, 첫 번째로 you should hold bat. 너는 배트를 잡아야 됩니다. 헐렁하게. Between your thumb and point finger. 여러분, thumb은 엄지입니다. 엄지요. 그리고 point finger는 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검지. 이렇게요. 자요. 봐봐요. 너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잡으라고 했으니까 방망이가 좀 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검지 사이로 이렇게. 자,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했죠. 뭐뭐 하기 위하여. 쏘듯이 붙어있잖아요. 떨어졌으면 뭐뭐에서 뭐뭐하다. 자, 그것이, 이때 있으면 뭘 가르쳐요? 배트를 가르쳐죠. 배트가 매달리도록. 행다운 그러면 여러분, 매달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toward the ground. 그라운드가 땅이잖아요? 땅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라, 이런 뜻이. 좀 큰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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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지로, 이렇게. 2번 갑니다. then.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세 개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자, 해보, 이때, 여러분,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해보, 동사의 원형.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사람이 나왔잖아, 사람. 뭐예요? 시켜라죠, 시켜라. 그죠? 시켜라. 시켜라. 친구가 탭 두드리도록, 그 배트를. 자, gently, 부드럽게, with a hammer, 망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망치로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한번 두드려보라, 라고 하는 거죠. 콤마 ing가 나왔죠. 뭐뭐 하면서요. 그죠? 시작하면서, at the fat end요. 그 야구 방망이 보면 이 부분이 두껍잖아요. 이렇게 이 부분을, 이 끝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이면서 toward handle, 손잡이까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두드려보라고요. 이렇게. 자, you should feel,
너는 느껴야 할 것이다. 바이브레이션을. 여러분, 슈드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슈드가 추측의 뜻도 있어요. 뭐뭐임이 틀림없다. 근데 여기서는 의미적으로 여러분, 뭐뭐임이 틀림없다라는 뜻이 좋아요. 슈드가 추측의 뜻은 잘안 나오는데,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뭐뭐임이 틀림없다가 상당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추측이요. 너는 그것을 느꼈음이 틀림없다. 뭘? 진동을. 또는 그 진동을 느껴야만 한다. 근데 아, 이상잖아요. 이게 진동을 느꼈음이 틀림없다. 너의 fingers요. 손가락 사이에. whenever. 언제든지죠. 그 배트가 수동이네. PPP. 쳐졌을 때. 이렇게. 쳐졌을 때. 언제든지. 그러나. When the sweet spot is hit. sweet spot이 쳐졌을 때. 수동이죠. PPP. You feel nothing. 너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너의 손가락 사이에서. 이게 내가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게 스위트 스팟을 맞으면 진동이 없다고. 그러죠? 자, when you hit. 네가 쳤을 때그 볼을. 그리고 이걸로 병렬이죠. 뭐뭐 했을 때로 연결이 돼야 돼. 왜? 동사가 뭐뭐 했을 때로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필드 뭐뭐 했을 때라고 해석했죠. 네가 쳤을 때 공을. 그리고 네가 느끼지 않았을 때, 녹아 있으니까 부정을 해야 돼. 동사를 느끼지 않았을 때 vibrations, 진동을. 자, 그것은 앞문장을 봤습니다. 네가 진동을 느끼지 못한 것은 의미합니다. 뭐 have hit. 네가 현재 완료 과거로 네가 쳤다라는 것을 on the sweet spot. 그 배트의 sweet spot을 쳤다라는 것을. 5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5번이 더비가 나왔어요.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이걸 제가 안한것 같아요. 여러분의 죄송스럽게도 이게 지금 이 능률 양이 끝나고 나서 시작하는 우리 기초 군대기 심화편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더 플러스 비교급, 이게 더 플러스 비교급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주어동사. 그다음에 이게 다시 한번더 나왔네요. 이게 이렇게 더 플러스 비교급.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동사를 뭐뭐 할수록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다음에 이게 원래 여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두개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 배트가 루즈, 흘러 잃어버릴수록, 잃다, 잃어버릴수록 더 적은 에너지를 그 볼은 깼 얻습니다. 뭐요? 좀더 많은 에너지를. 자, 다시요. 더 적은 에너지를 배트가 잃어버릴수록, 자, 배트가 더 적은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진동이 이렇게 울려요, 손에. 그럼 뭐예요? 더 많은 에너지가 분산이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배트가 더 적은 에너지를 잃어버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그 공은 얻습니다. 그러니까 홈런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5-1 갑시다. 여러분, 5번하고 5-1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바이 ing 추가됐네? 아, 요것만 추가됐네요. 그죠? 해석해 봅시다. 네가 imagine 이러면 상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 여러분, by ing 뭐뭐 함으로써, in ing 뭐뭐 할 때,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죠. 자, 상상을 함으로써 뭘? 그 그림을 당신의 머릿속에 너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뭘 느낄 수가 있냐? 더 적은 에너지를 그 배트가 잃어버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그 공이 얻는다라는 것을. 6번입니다. Why don't you try요? 여러분, why don't you는 뭔가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입니다. 자, 네가 노력하는 게 어때? 발견하려고 sweet spot을. 어떤 스팟이냐?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You are able to strike요. 네가 칠수 있는. When you swing, 네가 휘두를 때그 배트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sweet spot을 찾아야지 홈런이 훨씬 더잘 나온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중요한 구문이 바로 뭐가 있었냐면,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동사, 더비더비라고 하죠. 이거 한번 들어갔고, 여러분, 뭐든지 머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20, 30번 반복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반복은 뒤에 나오는 기초군독기 심화편에서 반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한꺼번에 나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마음 먹지 말고요. 천천히 천천히 조금씩 한다라는 이 계단식으로 영어는 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